유대인들은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지혜를 집대성한 지혜서가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만드시고 또 동물도 창조하시고 수명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소를 만드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야 소야 너는 60년을 살아라. 그런데 죽도록 일만 해라. 소가 들으니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안 돼요. 저 30년만 살래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개를 만드셨습니다. 개야 너는 30년을 살아라. 그런데 평생 집만 지켜라. 개도 역시 황당합니다. 하나님 저 15년만 살래요. 원숭이를 만드셨습니다. 원숭이야 너 30년 살아라. 그런데 너는 평생 어린애들하고 놀면서 보내라. 원숭이가 들으니까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뭐 하는 것도 다른 것은 없고 성취하는 것도 없고 놀기만 하란다. 그래서 삐져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개처럼 그냥 15년만 살래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수명을 주시고 그런데 특별히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듣고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꾀를 냅니다. 하나님 저한테는요 소가 버린 30년과 개가 버린 15년과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은 약 85세 정도를 일반적으로 살아가십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은 25년 정도는 사람답게 삽니다. 그럼 나머지 30년 정도 뼈 빠져라 일하면서 삽니다. 나머지 15년 은퇴 이후에 집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년 노년기에는 손자, 손녀들하고 놀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의 집대성인 탈무드는 왜 사람이 창조되었느냐 여기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영어 worship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영어입니다. 앵글로색슨어인 worshipy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가치를 올려드린다. 가치를 드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찾아보면 가장 성경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람 다윗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거쳐 완성이 되었죠. 150편에 이르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73편, 절반에 가까운 시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 다했고 예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헌신했던 예배자, 그게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했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나타난 그러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방치되었다가 기리앗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는 모셔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마지막으로 석 달을 그렇게 모셔놓습니다. 이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이 오벳 에돔의 가정과 가문의 자손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이 너무 기쁜 겁니다. 야, 그 복을 나도 받고 우리 온 이스라엘이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 올리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면 다윗이 놀라운 행동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체면을 잃기 싫어합니다. 채통을 목숨처럼 붙들려고 합니다. 유교가 뿌리를 내렸던 조선시대를 보십시오. 사대부들,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문서에 보면 이 사대부들은 목욕할 때에도 상투를 풀르지 않고 옷을 그대로 입고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나 사대부 양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쌍놈들하고 같이 그런 모습으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느냐? 이게 양반들의 모습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집안이 망했습니다. 손가락만 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애들이 배고프다고 빽빽 울어댑니다. 그런데도 마실 나갈 때에 다 뜯어진 옷, 기운 옷을 입고 나가는 이 양반 보세요. 이빨을 쑤시면서 에헴 배부른 척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왜요? 양반이기 때문에 배고픈 척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양반이 그렇다면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왕입니다. 이런 왕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힘을 다해서 오늘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춤추다, 즐거워하다, 뛰놀다 이 말이 세 구절이나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쁨에 차가지고 뛰고 춤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팔짝팔짝거리면서 하나님 예배했는지 알 수 있죠. 그때 그런데 다윗은 왕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왕복 입고 위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얇은 배 에봇을 입고 그렇게 춤추고 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야곱이 속살이 막 드러나고 몸이 막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이 다윗의 아내입니다.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왕비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체면조차 아랑곳없이 뛰고 춤추고 전심다해 예배한 것은 과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6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21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기에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천박한 가정의 출신입니다. 그것도 여덟 번째 막내둥이입니다. 돌아올 지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편을 보면 부모님조차도 나를 버렸다. 그만큼 열애되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구국의 영웅이 되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왕이 내 딸 너에게 줄게. 그러나 거절합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딸 미갈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도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왕을 둘러싸고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괜찮아 너는 받을 만해 왕의 딸과 결혼할 만한 그런 구국의 영웅이 아니냐. 그때 다윗이 마음속 깊숙이 있던 자기의 실토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근데 이러한 자신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위험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왕 삼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춤추고 기뻐하고 뛰는 거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울이다.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손짓과 태도와 몸짓을 보고 발짓 뭐 이런 걸 보면 아, 그 사람이 지금 불안하구나, 평온하구나, 슬프구나, 행복하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심리학자들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몸짓을 봐야 된다. 예를 들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 박수가 막 나옵니다. 만세를 불러요. 이번에 평창에서 윤석민이 스켈레톤에서 1위를 끊었을 때 여러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만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시킨 거 아니에요.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 기쁨이 극대화되면 그 순간 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내 다윗성으로 들어오시는구나 춤추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도요 부족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는 건 알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구원의 은혜가 감격적으로 다가오던 그 순간 이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앉아있질 못하겠는 겁니다. 방에서 일어나서 또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막 빙빙빙빙 돌면서 막 춤을 추고 얼씨구저씨구 하면서 막 이 몸치가 만약에 그때 저의 그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놨다면 가관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그가 가진 예배의 정신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줄이십니까? 마귀가 나타나 시험하시죠. 시험하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순식간에 보여주고 나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경배해라. 이거 다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런 자에 끊어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마저도 흐트러버리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에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흩어버리려고 도전해옵니다. 시험하고 유혹해옵니다. 우리도 역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예배 가운데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느냐?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내가 학벌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임 목사인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자를 목사 삼아 주셨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못 믿는 것 같은데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를 생각하면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설교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개신교 예배는 모든 포커스가 결국에는 설교를 향하여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설교예요. 교회를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의 대부분도 결국에는 설교로서
이 교회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가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설교에 대해서 그 예배의 모든 시간에 머릿속으로 설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찬양할 때도 설교를 생각하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는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드리는 예배가 한 파트예요. 우리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까? 여기에 전심을 다하고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설교자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설교자의 마음으로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의 딜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하여 지금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 자신을 쏟아내며 춤추던 다윗과 같이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던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전에 엄청난 인기를 누린 드라마가 있죠. 드라마 대장금. 이 왕의 수라상을 준비하는 이 장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인상 깊어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드시는 분이 음식 맛을 보며 웃는 모습을 상상하며 준비를 합니다. 여기 어머니 가정주부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아이고 이거 죽지 못해야 한다 이거.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 여러분 임금님 수라상을 바치고 준비하는 장금이가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사회에서 지위가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떠한 학벌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거 다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저희 집에서 한 30분 운전하면 가는 거리에 한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Church on the Way. 아주 유명한 미국인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이 교회를 담임 목회하시던 분이 유명한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 이분은 찬송시도 굉장히 많이 작사 작곡하고 하여튼 말씀도 좋고 하여튼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이 마제스티라고 하는 찬양도 이분이 만드신 찬양이에요. 세계적인 것이 됐죠.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하루는 자기가 교회 일찍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본당에서 깊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마음에 세 글자를 딱 주시더라는 겁니다. Dance for me. 나를 위해 춤춰라. Dance for me. 그 순간 복잡해진 거예요. 머릿속이. 하나님, 여기 직원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교인들도 들락날락하는데 제가 여기서 춤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 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춤추면서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교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그렇게 막 하나님하고 옥신각신하는데 어느 순간 퍼뜩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분이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여기 쫙 까지신 분이 덩실덩실 춤춘다.
채통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마음 켜켜이 쌓여있던 교만함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느낌, 그 충만함, 그때부터 이분의 예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예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중심의 유교 문화 배경하에 살고 있습니다. 쉐임 컬처라고 하죠. 체면을 중시하고 부끄러움을 가지는. 그래서 이 찬양할 때도 보면 이 표현이 잘 안 돼요. 손도 잘 못 들고 들어도 도마뱀 앞다리만큼 드는 정도? 그 정도. 저도 뭐 물론 그렇습니다. 자꾸 손들라 그러면 아 마음으로 짜증이 나요. 아 왜 자꾸 손들라고 하나? 내가 은혜 받으면 알아서 들 텐데. 근데 그거 기다리다가는 평생 들지 못합니다. 자꾸 손들십시오. 한번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들면서 내 자아 포기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조차 근엄한 그 태도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해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가 쌓아놓고 있던 나의 방어벽, 교만함, 이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왕성교회의 성도님들,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심령으로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때로는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활기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눌려 있습니까? 얼마나 시든 화초처럼 우리 쭈그러져 있습니까? 압력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피폐한 심령으로, 찢겨진 마음으로 나오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회복함을 얻고 세임 얻고 이 심령에 물된 동상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우리 환한 태양빛처럼 웃으며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능력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먼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오늘 다윗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온 이스라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그렇게 춤추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그 예배의 기쁨의 현장 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인 왕비 미갈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의 궤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이 미갈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미갈은 최선으로 예배드리는 다윗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요 업수의 역입니다. 그 20절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서 오신지. 이제 막 비꼬고 있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얼마나 다윗이 충격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내며 예배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이 일로 다윗이 이 아내, 이 왕비가 여러 대 있었잖아요. 이 왕비하고 완전히 별거를 해버리고 이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 지금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고대 사회에 자녀가 없다. 특히 아들이 없다. 이것은 자기의 노년에 봉양해 줄 지원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되 죽은 자로다 와 같은 겁니다. 미갈은 예배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인 사울왕의 영향입니다. 사울왕은 영적 백치 상태였습니다. 예배하는 법을 몰랐어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도 감정과 감격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는 언약궤를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 방치를 해뒀습니다.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깡통과 같은 심령, 미갈이 그 아버지 보면서 그대로 닮아간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미갈은 다윗과 온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요한 현장에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냥 창에서 내다보고 있는 모습, 현장을 밟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을 배웁니다. 그것은 예배에는 예배자도 있지만 관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찌감치 창문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앉아는 있지만 그냥 그렇게 나를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관중의 태도예요. 문제는 관중으로 앉아있으면 은혜를 못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자칫하면 예배를 비판하고 그 예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어쩌고, 찬송이 어쩌고, 설교가 어쩌고, 뭐 시간이 길고, 이 미갈 신드롬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미갈과 같은 사람, 관중의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내가 예배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요, 예배 안 나오면서 인터넷으로 그냥 좋은 설교만 골라 듣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아, 뭐 그냥 차 타고 기름값 들지, 버스값 들지, 뭐 하여튼 에너지 들지, 하여튼 아, 지치고 피곤하지, 뭐 거기까지 가냐, 그냥 난 여기서 설교나 들으면서 은혜나 받을래. 아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현장에만 부으시는 하나님의 독특하고도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겁니다. 예배의 현장, 미갈이 지금 창문 위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준비하면서 TV 빨리 꺼버리고 빨리 잠자리에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주일에 일찍 일어나고 졸고 있는 자고 있는 애들 깨워가지고 막 들쑤셔가지고 예배 가자 가자 해가지고 그냥 오면서 차 운전하고 힘들게 힘들게 와서 좁은 예배실 안에 안내요원분들이 여기 앉으세요 하면 아, 왜 내가 저 좁은 데 들어가야 되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 저분들을 고생한다 해서 따라서 거기 앉아주고 그런 일련의 과정, 이 자체가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예배를 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장 가운데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과 그냥 듣기 좋은 설교들 인터넷 클릭클릭 해가지고 듣는 그 사람과의 예배의 태도와 느끼는 예배의 감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결코 현장에서의 예배를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배의 관중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영국은 거짓 평화에 속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대비를 안 했어요. 히틀러가 콱 쳐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난리법석이 나고 그들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도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왕좌왕하니까 영국 왕실이 당시에 유명한 굉장히 존경받던 목회자인 윌리엄 템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영국 전국과 백성들에게 방송 설교를 해 주십시오. 우리를 힘을 실어주는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 정한 날 정한 시에 온 영국 국민들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 이 존경받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힘내라고, 용기 가지라고 그런 설교하겠지, 영국이여 싸우자라고 설교하겠지.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템플, 이 목회자, 이분께서 했던 설교는 놀랍게도 이러한 말로 시작합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가오는 주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나간 첫 주일에 영국의 전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같이 종을 땡그랑땡그랑 다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마다 영국 국민들이 인산인해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무너졌었는데 다시 마음이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과연 영국은 나치 독일의 공격을 견뎌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이, 나라 전체가 받아 누리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관중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우리를 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서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난주에 불러드렸던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 행하신 은혜를 찬양하라. 선교사님들 보낸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열방에서 서게 하도록, 태신자도 그들이 예배자로 서도록,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분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다윗과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나의 자부심과 나의 자아를 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오늘 다윗 절대 군주였던 그가 춤추며 노래했던 것과 같이 예배했던 그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도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배의 관중이 아닌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하여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내가 누구인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잊어버리며 하나님 오늘 예배의 관중이 아닌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대한 영혼이 살아나고 나머지 6일 동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